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문예창작학과에는 크게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 그리고 실기 능력을 아예 보지 않고 성적만 100% 보는 전형이 있는데요. 그중 저는 제가 준비했고 제가 입학한 특기자 전형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특기자 전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문예창작학과 특기자 전형은 문학특기자 전형의 줄임말인데요. 보통 입시를 할 때 교내 수상실적만 인정이 되고 외부 수상실적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문학특기자 전형은 좀 특이하게 교내상은 인정이 안 되고 교외상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뭐 어떤 지역에서 하는 백일장이나 대학교에서 하는 백일장이나 이런 것들을 수상실적으로 입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뭐 어디서 하는 글쓰기 대회 백일장이든 다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대학마다 인정을 해주는 백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좀 인기가 있는 백일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아실 대산청소년문학상이나 만해나 사년제대학 백일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문특기자 입시를 할 때도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을 하고 그만큼 경쟁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수상작품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저도 고등학생 시절 내내 그 대회들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되는 대회에서 어떤 상을 받아도 다 괜찮은 거냐는 아니고요. 1, 2, 3등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합격을 기대해 보려면 그래도 큰 대회 1등상은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중론이고요. 일단 그 입시를 하시다 보면 제가 앞서 말했던 대산, 만해, 4년제 대학 백일장 이 중에서 1등이 하나는 있어야 안정권이다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기자 전형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장점은 우선 가장 큰 장점이죠. 성적을 잘 보지 않습니다. 문창과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성적까지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이 성적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문창과에서 이제 공식적인 말은 아니지만 입시생들 사이에서 메이저라고 불리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들 대부분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면 성적을 좀 많이 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문창과만큼은 높은 학교가 실기랑 수상실적을 더 많이 봅니다. 오히려 성적을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수상실적이랑 실기 능력을 꼭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단점은 우선 너무 적은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이에요. 문창과가 있는 대학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긴 하지만 특기자 전형이 있는 학교는 더더욱 드물거든요. 그리고 명지대 문창과도 올해 인원을 9명으로 2명, 한두 명 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추계에 대해 특기자 전형은 아예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보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명지대, 그리고 추계에대, 중앙대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대도 원래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특기자 전형이 있기는 했거든요. 이제 거기는 수상실적으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보는 형식이었는데요. 이제 동국대도 없어졌고 그래서 남은 학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지대가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는 9명인데요. 나머지는 막 2명, 4명 이래서 한 해에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중학생이라거나 고등학교 1, 2학년이라면 특기자 전형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다른 길을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특기자 전형이 높은 상, 좋은 상을 우연히 받으면 그게 한계라고 할지라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3년 내내 대회에만 목을 매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3년 내내 원하는 상을 한 번도 못 받는다면 그럼 많이 어려워지겠죠? 대회들이 보통 시험 기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시험이랑 대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도 많기 때문에 학교를 좀 결석을 해야 하는 이유도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3년 내내 대회 열심히 나가면서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상 받은 게 없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라고 하면 정말 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해서 고등학생 시절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단점들이 있는 특기자 전형을 왜 준비하게 되셨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특기자 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기 능력 자체를 올리려면 많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든 안 받든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상을 받고 그럼 더 욕심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특기자 전형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실기 전형 준비도 물론 했고요. 이제 성적은 좀 사실 저는 성적을 좀 잘 못 챙기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공부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특기자 전형으로 어쨌든 명지대학교를 포함해서 세 개의 학교에 붙은 사람으로서 특기자 전형이 결과만 잘 나오면 가장 약간 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선 상을 받으면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금도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 제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증명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문창권 예체능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부모님께 주기적으로 제가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게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대학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 게 굉장히 후회되지 않는 만족스러운 선택이에요.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없지는 않은데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상을 못 받았을 때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모든 대회에 좋은 작품을 내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대회에 어떤 작품을 낼지 어떤 대회가 어떤 작품을 선호하는지 그런 걸 매번 파악해서 수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제가 아 여긴 진짜 상 받겠다 여긴 1등 기대해봐도 되겠다 하는 곳에서 장려상도 못 받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진짜 뭐 안 내기는 좀 그래서 내는 거야 라고 하고 냈는데 큰 상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경향을 예측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최근 수상 작품들 공개를 해주는 대회들이 꽤 많거든요. 그 수상 작품들을 한 번씩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필사도 한 다음에 그런 느낌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글만 써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예요.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쓰고 싶은 글이랑 대회들이 선호하는 글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계속 글을 쓰다 보면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가 원하는 스타일로 쓴다고 해도 제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글 자체가 자기의 생각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자신의 개성과 대회의 선호하는 스타일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걸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쓴 글을 싫어하는 대회는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력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문창과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계신 제 미래 후배님들께 나름의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세요. 제가 글 열심히 쓰라고 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엔 공부를 진짜 잘해야 돼요.